안녕하십니까. 저 진짜 해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전에 제가 미군 전투식량 먹은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제가 처음이라서 좀 버벅거렸고 잘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조금 어리버리 헤맸습니다. 3개 있는 거 하나는 그렇게 한번 처음에 그렇게 찍었고 두 번째는 찍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먹는 요령은 그때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이번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전에 그 박스 그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다 그대로 있고 뭐 까보겠습니다. 지금 미군 실제 전투 상황이라고 가정해서 뭐 가위 같은 거 전혀 안 쓰고 뭐 전자레인지 그런 거 전혀 안 쓰고 오로지 여기 있는 거로만 제가 나이 한거 먹어서인지 악력이 힘이 딸립니다. 그래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뜯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먹기 위해서는 뭐 바지에 뭐 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흘려도 티가 안 나는 이런 바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막 입어도 될, 이거 6, 7년 전에 선물 받은 이거 티셔츠인데, 이게 목이 다 늘어날 때까지, 한번 꽂을 때까지 계속 입게 되더라고요. 요거 손목도 지금 많이 해졌는데, 그래도 좀 버리기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정이 들어서인지. 일단 옷은 이렇게 입고, 뭐 구독자들이 좋아하실 만한 뭐 미군복은 안 입었어요. 대신 60년대 USS 울 모자 하나만 그냥 착용했는데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너무 노이로워하지는 마세요. 자, 그때 제가 막 버벅거리고 이거 잘 사용하지 몰라서 그냥 막 먹고 그랬잖아요.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그때. 이것도 뭐야? 이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막 버벅거리고 막 헤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로 한번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봉진 보신지마다 이 내용물들이 다 틀려요. 와, 이것도 들어있네. 야, 진짜 군대. 나 현역에서는 이런 거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거. 새알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좋아. 자, 다음. 치즈 뿌려 먹는 거. 그때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히터예요, 히터. 내가 그때 몰라서 그냥 넘겨버렸는데 이게 히터입니다. 이 안에 히터가 들어있어요. 여기 점선을 따라서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 don't overfill, 여기 5 이상 오버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부는데 아 이미 오버했다. 약간 오버했다.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은 물을 붓고 여기 그냥 설명서대로 그냥 이렇게 한번 접어가지고 내가 요거 몰랐었는데, 요거 그 종이, 어차피 야전에서는 뭐 식기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요. 집어넣기 전에, 이게, 일단, 비프 패티가 일단 메인 메뉴거든요? 이 차가운 거를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히터에다 물을 넣으면은 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들리시나요? 자, 이 소리가 나면 여기서 열이 발생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요거를 이 안에다 넣고
이게 엄청 뜨거워져요 이렇게 나중에. 이게 몇 단을 뜨고 이게 그냥 마시기 뜨거우니까는 여기다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메뉴 아까 뭐였어? 요거 비프 패티. 비프 패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 뜨거워져서 자연히 이게 따뜻해집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봐요. 이따가 이게 메인 메뉴 맞나본데. 자 일단은 이렇게 기대요 놔둬요. 기대 놔두고 요 내용으로 뭐 머스타드 있고 뭐 찍어 먹으라는 거 이거는 케찹이고 그리고 뭐 그때도 설명했던 거 물티슈 티슈 성냥 껌 커피 그리고 뭐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뭐 레드페퍼 이런 것도 들어있고 소울트 들어있고 뭐 커피 뭐 타입 2인데 이거 그냥 설탕하고 먹으면은 그냥 아메리카노예요 말 그대로. 이 슈가하고 그냥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크리머 이거 섞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조금 이렇게 달짝지근한 맛이 아마 날 겁니다. 일단 요것들은 이렇게 다 하고 이거 불 나오나 한번 해볼까요? 매치? 레드선 자 눈 감아보세요. 자 전생이 기억나죠? 자 이거 CG 아니고 특수효과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불 나옵니다.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참 신기하네요 이게 참. 그리고 이 따뜻해지는 거 맞아? 예, 점점 뜨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신기할 정도로 이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껌 있고 뭐 오렌지 타입 3, 뭐 베버라지 이러는데 이 가루를 뭐 물에다 타 먹으면 이게 오렌지 그겁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까볼게요. 초콜릿 칩 쿠키. 와 미구는 진짜 한번 까볼게요. 야 이거 아유 부서졌네. 그 저기 뭐야 커피숍 가서 이런 거 막 돈 주고 사 먹는 거 이거 미군에서 이거 그냥 공짜로 주네. 와 이 두께 보세요. 이 안에 초콜릿 들어 있고 퀄리티 대단합니다. 괜찮은데 끝. 자 이 안에 쿠키도 들어 있고 와 진짜. 근데 뭐 얘네들한테 그냥 단순한 그냥 밥 반찬 같은 거죠. 얘네들은 밥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토틸라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까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 미군 이거 뭐야 치즈 이따 그냥 이렇게 발라서 먹는 건가? 하여튼 아우 뭐 식초 막 그런 냄새가 나요. 시큼한 냄새. 하여튼 미군은 대단합니다. 핫 베버라지 백. 여기 온지가 나오고 물 받아가지고 뭐 음료수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마시는 건가 봐요. 이렇게 됐고 근데
그때 촬영하고 나 혼자 이렇게 따로 먹었을 때는 엄청 따뜻했는데 따뜻하긴 따뜻한데 이게 약간 미지근하네요. 그때는 아직 뜨거웠었는데. 물을 좀 오버해서 그런가? 물 좀 덜어볼까요? 생각보다 별로 안 따뜻하네. 물을 좀 더 넣어볼게요. 불량품인가? 근데 화학작용은 되긴 되나봐요. 막 지글지글 소리는 나요. 근데 막 그렇게 그렇게 막 그때처럼 막 그렇게 막 뜨겁지가 않네. 그니까 미지근하긴 하고. 어 이거 불고기 패티 이거 따뜻하게 해서 먹고 싶은데. 자 좀 더 기다리는 동안 잠깐만 이게 불량인가? 내가 한번 여분 또 있나 한번 볼게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없구나. 그러면은 이거 물 잠깐 버리고 자 채널 아직 안 돌리셨죠?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뭐 어떻게 한번 이것도 한번 까볼까? 이건 뭐지? 아 체리 베버라지. 이것도 대표 먹는 건데 어이씨 이거 방송 망쳤네.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따뜻하네. 아이씨 처음에 뒤에 따뜻해서 뒤에 뜨거워서 막 따뜻한 거 막 김 나오는 거 막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에이 제기라.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 짜가지고 여기가 실제 전투 상황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짜보겠습니다. 아우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뭐 군대 가지 말아야 하나? 이미 갔다 왔지만은 이거 힘없는 사람은 이거 치즈 이거 짜지도 못하겠네 이거. 에이, 먹고는 싶은데 에이. 그래도 남자가 가빠가 있지. 가위는 사용 안 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치약처럼 짜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겠죠 뭐. 괜찮은데 미지근하네. 그냥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뭐 언제까지 이거 세워라 내워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거 불고기 패티 비프 패티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막 소스 와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 근데 인간적으로 이 안에 포크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자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다 싸먹으란 얘긴가? 치즈 발라서? 자 이거 제가 깨물면 보지 마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물 안 떨어지지? 이렇게 해서 치즈를 발라버려. 자. 치즈를 발라가지고, 먹어볼게요. 이거 완전, 진짜 만들고, 빈티지는 안 보여주고, 완전 먹방이네, 이거. 아, 내 생각에는 이거 더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먹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냥 미지근하기만 하고 어 이제 좀 뜨거워지네. 자 요거 그냥 만지면은
뜨겁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대고 근데 제가 바랬던 만큼 그만큼 완전 뜨겁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불량인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개봉했습니다. 체리 블루베리 요것도 요 스푼으로 퍼먹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이시죠? 한번 퍼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 안에 막 체리들이 살아있어요. 막 블루베리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먹으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히터가 이제 막 뜨거워지니까는 여기서 막 타는 애가 나요. 막 그래서 나 처음에 이거 막 불타지 않을까, 이 종이 막 불타고 막 이 비닐 불타고 이거 막 발암물질 막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진짜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의미 없어요. 이게 아무리 뜨거워도 이 종이 안 타고 비닐도 전혀 안 타고 뭐 이거 먹고 암에 걸리지 안 걸리지 모르지만은 음식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자, 이게 따뜻해지니까는 그 점액들이 점점 이렇게 막 더 걸쭉해집니다. 이제 스프처럼. 그리고 이거 먹은 다음에 쿠키도 먹고 이런 거 슈가 섞어가면서 커피도 먹고 그리고 이건 후식으로 쌀. 자, 색깔도 가지가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군 전투식량. 야, 내가 아까부터 계속 무릎 꿇고 있었네. 편히 앉을게요. 미군 전투식량 이게 마지막인데 나도 이거 어디서 파는지는 몰라요. 그냥 지인분께서 저 먹으라고 줬는데 기회가 되면 저도 더 졸라가지고 더 달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훌륭합니다. 그 비닐 하나에 내용물들이 풍성하고 아우 히터가 이제서야 따뜻해졌네. 정말 무슨 TGI 프라이드나 베니건스에서 먹는 것만큼 퀄리티가 있습니다. 제가 뭐 현역 시절에 군대에서 먹는 거 해봤자 마스타 다들 아시죠? 마스타 군대리아 제가 취사병이었기 때문에 다 만들어 봤어요. 스프도 뭐랄까 그런 거랑은 이게 야전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은 진짜 천조국하고는 저희하고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참 그러면서 많은 생각도 들고 이런 먹는 거에서 많이 이렇게 국력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나 이게 많이 느끼긴 한데 앞으로 우리 군도 더 강성해져서 미국 눈치 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진짜 해만들 유튜브 요걸로 마치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 맛있게 먹을게요.